이런 게 있어요. 딱 깨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실제로 인도 신화나 기독교나 다 보면, 아리아식은 신이거든요. 신이 우주를 전지전능하게 이미 다스리고 있어요. 최상용 덩어리니까, 한 마음은. 이미 그걸 또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비로자나불은 불교의 신입니다. 한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상으로 모셔놨지만, 사실 인격신처럼 대접하지만, 그분은 법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법신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는 비로자나불이 다른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인격처럼 쓰여진 경도 있어요. 하지만 비로자나불이 석가모니불의 법신이다, 석가모니불은 화신이다 하는 얘기는 비로자나불은 그냥 법 자체예요. 이 어떤 인격적 요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비로자나불이 작용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 부처님이. 그래서 다른 종교로 치면 신이 이미 우주를 경영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지만. 그럼 이 우주에는 필요한 게 뭐죠?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이미 계세요. 하느님 자리를 우리가 노리고 공부할 필요가 없죠. 성자가 되려고 공부합니다. 사도가 되려고 공부해요. 하느님 뜻을 따르는 중생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도 사실은 똑같아요. 대승의 논리는요. 왜 부처보다 보살이라는 그 상을 제시했을까요? 대승불교는 보살 되자는 운동을 했을까요? 부처는, 대승에서 부처는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이미 우주를 훌륭하게 경영하고 계세요. 뭐가 문제죠? 깨달은 중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육바라밀을 꺼내 쓰는, 한마음을 따르는 중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살 되자는 철학이라 애초에 윤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중생을 돕는 것을 내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이 보살 사상의 참 맛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대승개신론은 우리가 다 하느님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개체성을 초월해서 하느님이 돼야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제대로. 자, 이 발상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오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승개신론에서는 그럼 비로자나불이 기존에 있잖아요. 비로자나불이 둘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둘이라고 해서 우주가 더 효과적으로 경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아레아식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레아식이 하나 더 등장한다는 말도 안 맞는 거죠, 사실. 아레아식이 둘이 아닌데. 그럼 이게 뭔 소리? 그럼 대승개신은 어떻게 넘어가느냐? 기존 아레아식의 작용을 되게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위대한 최상용이 다 들어있다고 하면서도 전지전능한 작용은 누구한테 허락하느냐? 전지전능한 작용은 인간 중에 이제 중생 중에 모든 걸 극복해서 아리아식 자리에 합일된 사람들, 그 부처님들이 전지전능한 작용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만 스토리가 그래요. 애초에 아리아식이 이미 전지전능하다고 해도 우주를 은근히 도와줄 뿐이지, 대놓고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성불한 사람들이 대놓고 도와줄 수 있다. 같은 아리아식의 작용인데 차별하는 거예요. 원래 아리아식의 작용과 모든 근본 무명을 극복한 존재들의 아뢰야식. 자, 그런데 이게 뭔 모순에 빠지는지 아세요? 내가 근본 무명을 극복했다라는 그거를 개체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뢰야식 자체지. 이해되세요? 아뢰야식과 구별되는 그 부처를 얘기하려면요, 개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고유의 개체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개체성이 있으면서 개체성이 없어야 되는. 그럼 뭐 불교야 원래 뭐나 아닌 나, 발 아닌 발로 걸어서, 길 아닌 길을 걸어서 나 아닌 나를 얻었기 때문에 따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들어가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이야기가. 개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아식이 있으면 원래 개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아식이 근본무명을 통해 에고와 세계를 만들었다를 근본무명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게 대승 논리예요. 무명도 원래 참나다 하는 게, 무명도 본이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가고 진짜 무명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는요, 이거는 이 철학의 한계입니다. 대승개신론의 한계예요. 작가가 거기까지는 지금 제대로 대승 논리를 못 밝힌 거예요. 뒤에 가서는 되게 소승적이고 이런 인도 그 철학의 어떤 그런 전제들을 많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제가 이 장담하고 말씀입니다. 이 길을 따르지 마시고, 근본 무명이 사실은 아래 아식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고와 세계가 존재하는 건 아래아식의 위대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에고와 세계, 이 세계 속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려고 아래아식이 놔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꾸 근본 문명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실천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은 우주에, 신은 이미 있습니다. 비로자나불 이미 계십니다. 비로자나불이, 그러니까 우주가 혹시 경영 안 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인과법은 이미 냉정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엄정한 전지전능한 작용이 있어요. 왜 전지전능할까요? 제가 여기서 몰래 딴 마음 먹었는데도 인과가 구현되면 이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까지도 다 조절하고 계십니다. 티끌 하나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원자 분자까지도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이미. 이해되시죠? 여기서 전지전능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전지전능한 비로자나불이 일부러 에고와 세계 속에 뛰어든 그런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예요. 근데 여기서 중생성을 버리겠다는, 수행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승 논리에 도저히 안 맞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도 또 따라가 봐야죠. 저는 항상 비판하면서도 취할 거는 끝까지 취하자는 입장입니다. 오염된 마음의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오염된 마음의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의식. 그럼 여기 몇 개죠? 여섯 개잖아요. 이 여섯 개가 그대로 오염으로 작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식의 작용이에요. 이 오염이라는 건. 이 식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식들이 다 문제 덩어리라는 거예요. 대승기신론 입장은 이 식들이 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근본 무명의 작용이니까 이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이 무명의 요소를 갖고 있는 근본 무명으로 인한 지말 무명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어둠이 뭐냐? 집상응염. 오염은 오염인데 어떤 오염이냐? 집착으로 인해 이 집착으로 인한 오염이죠. 집착으로 상응하는 오염. 자, 이게 구분해야 돼요. 상응이란 말은요. 상응은 서로 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응이란 말은 자, 요것도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하면 좋은데 펜이 안 보이실 것 같아요. 해 볼까요? 어떻게든. 예. 그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심의식으로 생멸하는 현상계를 만들어낸 거죠. 한 마음이 부풀어져서 현상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마음이 부풀어서 현상계를 만드는 원인이 뭐였죠? 심생멸의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논하는 지금 그 장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심생멸의 근본 원인이 뭐였냐면 근본 무명 원인은 이거였어요. 직접 원인은 근본 무명 때문에 현상계가 생겨났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이걸 인 그러죠. 인. 그럼 연은 뭘까요? 연. 뭐였죠? 계속 나왔었는데. 간접 원인. 간접적이고 이거는 직접적이고 내적인 원인이고 간접적이고 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게 세 개예요. 세 개. 이 세 개가 자 근본 원인으로 인해서 업전현이 굴러가고 그래서 이 에고가 생기잖아요. 그 에고가 이 세계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자, 이 지식이 작동하는 거죠. 에고가 이 세계에 집착하면서 이 칠식, 육식이 펼쳐져요. 자, 근본 원인으로 인해서 팔식이 펼쳐지고 팔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세계에 대해 경계상의 경계 견물생심이라고 그 경계를 보고 집착함으로써 칠식, 육식의 작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팔식, 칠식, 육식이 이 우주에서 현상계를 만들어서 생멸한다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이 원인은요, 보세요. 업전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고가 이 경계에 집착하면서 이 칠식, 육식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염 중에 보세요. 요 세 가지 오염에는 상응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위에 세 가지 오염에는 불상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상응과 불상응의 차이는요. 뭐냐면 이거예요.
에고와 세계가 나눠져서 서로 상응, 서로 응하면서 에고와 세계, 즉 이원성의 세계 속에서 나와 남이 만나면서 일어난 오염은 상응 오염이라고 구분하고요. 나와 남이 없죠. 없던 현 상태에서 나와 남이 아직 없어요. 80만 있잖아요. 에고가 아직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를 만드는 작용이지 전식은, 그 현식은 현상계를 만드는 그 신적인 의식이죠. 아레아식은 여기는 신적인 의식이에요. 이 초월적인 의식 속에서 에고도 만들고 현상계도 만들더라는 거지. 이 자체는 초월적인 의식이라 아레아식 자체는 참나죠. 참나의 작용이라 여기에서는 아직 에고의 작용이 없어요. 그렇죠? 에고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지 에고가 작용하는 세계는 아니라고 해서 여기는 불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응 그러면 주객이 나눠졌다. 불상응은 주객이 없다. 주객이 없는데 오염이 생긴 거. 그러니까 참나에서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오염이 생긴 거랑 아예 나와 남이 나눠져 가지고 주객이 이원성 세계 속에서 주객이 부딪히면서 생긴 오염이랑은 구분하자는 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집 상음영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나와 남이 만나면서 보세요. 나와 남이 만나면서 좋다 싫다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 즐겁다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염이 집상응염이죠. 이건 아주 이제 낮은 단계의 오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번뇌는 이거죠. 집상응염. 아, 발음 참 어렵네요. 욕 나올 뻔했습니다. 집상응염. 안 해야지. 시도를 안 해야 되는데. 집착으로 상응하는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상응함에 집착이 있는 오염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힘드신 게 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업식 때문에 지금 힘드세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업식이. 전식이, 현식이, 지식이, 상속식이 몰랐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힘든 건 이거죠. 자꾸 계산 때려보고, 계명자상 계속 계산 때리다 힘들고, 집착이 자꾸 생겨서 힘들고. 이 두 가지, 이 계명자상과 집치상, 집착하는 마음과 자꾸 개념화해서 머리로 따지는 그 아르마리의 마음 때문에 생기는 오염이 육식의 오염이 지금 집착으로 상응하는 오염입니다. 이 오염은 어느 단계에서 벗어날까요? 이 오염을 그러니까 먼저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오염을 벗어나는 단계는 성문 영각의 이승의 해탈과 소승 성자들도 이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영각 그러면 아라한들입니다. 아라한들, 그리고 연각은 벽지불이라고 하죠. 아라한과 벽지불. 사실 아라한이라고 해도 돼요. 다 부처님도 아라한이기 때문에 다 아라한입니다. 아라한들의 해탈과 신상응지, 어느 경지일까요? 믿음에 상응하는 경지에, 즉 확신의 경지에 의지하여 멀리 벗어나게 된다. 신상응지가 일주보살이에요. 일주 이전에는 그래서 일주 이전에 십신이라고 그러죠. 십신. 십신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일주보살이 되죠. 십신의 단계에서 뭘 먼저 하냐면 견성 체험을 먼저 해요. 이때가 해오,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해오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주보살은 예, 증오, 이렇게 이 두 가지 가지고 비교할 때 여기는 견성에 안주해요. 그런데 견성을 조금 봐요. 본성을 조금 봐요. 그 차이는 있지만 견성을 체험하고 일별하고 이런 체험들은 해오 십신 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부 시작해서 막 가능해요. 견성 체험 몰라 하다 참나 체험 가능해요. 그게 항상 안착돼 버리면 올바른 지혜와 개념과 체험이 결합돼서 안착돼 버리면 일주보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주보살을 믿음이 성취됐다 그래서 신성취보살이라고도 하고 신상응지라고도 하는 거예요. 신상응지 믿음이 확실해졌던.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믿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믿음이 강할 때는 이제 체험이 일어나도 아직 개념이 앞섰는데 참나에 들어앉아 버린 거예요. 안주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 그러는 거예요. 안주할 주자 써서 들어앉아 버리면은 확철대오입니다. 저게 확철대오예요. 확철대오를 하게 되면은 들어앉으니까 그 믿음이 성취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만 비교하면은 믿음의 성취고 증득했다가 되지만 일지보살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도 또 뭐예요? 개념이 앞선 단계예요.
지금 참나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육바라밀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에 있어서는 아직 개념이 앞선 단계죠. 그래서 또 일찍 가야 또 증오가 돼요. 체득이 돼. 이런 식으로 공부는 믿고, 즉 처음에 개념을 믿고 시작했다가 체험을 해요. 신해 행증의 단계로 공부는 발전하잖아요. 신해, 믿고 이해를 했다가 행, 해보고 증, 증득해요. 자기 걸로. 그래서 그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 믿음의 단계가 있고 신해, 행, 증.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신, 예, 개념적 이해 단계. 행, 체험적 이해 단계. 증, 자명한 이해 단계. 개념과 체험이 일치하면 자명해져요. 개념이 앞서요, 항상. 먼저 들어요. 들어서 알고 해보다가 체험이 생기면은 이제 행이죠. 그러다가 내 것이 되면 증득이 돼요. 이렇게 항상 공부는 발전합니다. 모든 단계가. 신의 행증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고 이해하고 행해보고 증득한다. 그래서 이 신성취보살은 믿음을 성취한 사람. 그러니까 참나에 완전히 들어앉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문연가, 아라한들도 열반에 안주했죠. 신성취보살은요, 참나에 안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주한 사람들은 이 육식의 번뇌는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만 돼도 육식에서는 자유로운 거죠. 뭔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몰라 하면 돼요. 몰라 하고. 자, 그런데 좀 달라요. 두 모습이 달라요. 그 설명 제가 해놨습니다. 자, 일단 더 본문 끝까지 읽어볼게요. 성문 영각의 이승의 해탈과 신상응지에 의지하여 멀리 벗어나게 된다. 멀리 떠나버린다. 그래서 이 얘기만 들으면 이제 아라한과 일주보살만 돼도 집상응영은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운데 이 글이 좀 과장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오염을 벗어나는 법을 확실히 안다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중생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될 게 없어요. 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벗어난다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게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십니다. 뒤에 영원히 떠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요, 그 영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생계. 그거 다 무상한 세계거든요. 중생계는. 그러니까 벗어나는 법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다는 거는 체험적으로 아주 자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예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식 표현이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법을 마스터했다 정도로. 하지만 중생은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또 다시 그런 오염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불경에 부처님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이런 원리예요. 가능하다는 거. 이걸 열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말들부터가 너무 이론적인 거예요. 지금 딱딱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실천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들으시면 건방지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해본 데까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책임은 제가 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래서 가령, 자, 그러면 대승기 신론의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이 구절에 대한 설명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에서 했던 구절이에요. 가령 이승의, 즉 아라한들의 관찰하는 지혜, 아공관이죠. 그분들은 아공은 깨쳤죠. 아공이 뭐죠? 현상계,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고 무아요. 열반은 고요하다. 이걸 깨치고 무상고 무아인 오온을 내려놓고 열반에 안주해버리면 이 오염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가능합니다. 초발신보살이라고 하죠. 이분이 신성취보살이에요. 믿음을 성취한, 확신을 얻은, 참나에 있어서 확신을 얻은 초발신보살, 일주보살은 법공관을 증득했죠. 법공관은 뭐죠? 일체가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참나에 딱 맡기고 안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보세요. 이런 집착이나 계산 때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아라한은, 이놈들이 무상고 무하다 하고 내려놓고 딱 열반에 안주해버리면, 일주보살은 이 또한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참나에다 맡겨버리고 몰라 하고 안주해버립니다. 안주하는 것 똑같죠. 그 서로 적용하는 진리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의 변화함을 깨달아서, 앞에서 다뤘던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깨달아서 생각의 변화하는 형상이 없다. 생각이 이렇게 이 집착을 일으킬 때 금방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극복하느냐?
거칠게 분별하는 형상, 개 명자상과 집착하는 형상, 집치상을 버렸기에 유사한 깨달음, 상사각이라고 부른다. 아라한이나 일주보살은요, 제대로 된 깨달음은 아니에요. 상사각이, 상사가 서로 상 비슷할 사자입니다. 서로 비슷한 그 깨달음이다. 이게 뭐랑 서로 비슷하냐? 일지보살의 깨달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보살부터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데 일주는 유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을 조금 봤으니까 유사 깨달음. 근데 법신 조금 본 것만으로도 열반안주, 참나안주가 가능하다. 저기 앞에 와보실래요? 3페이지. 3페이지 4-39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구절인데 지금 연결이 돼서 읽어드릴게요. 무명의 훈습에 의해서, 근본 무명의 훈습으로 인해 이 업식이 일어나는 것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승, 즉 아라한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른바 보살, 초발심 보살도 바른 믿음에 따른 발심에 의지하여 바른 믿음을 얻었다는 게 신성치입니다. 그전에는 모르고 믿다가 이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치는요,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참나를 정확히 알고 믿게 됐다. 그런 보살에 의지하여 비로소 관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은 법신을 증득하더라도, 이게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법신보살들도 조금 알 뿐이고 구경지 십지보살에 가도 남김없이는 모른다. 오직 부처님만 남김없이 아래하시거라 한다. 요 얘기에서 어떤 단계적 구별들이 나오죠. 이 단계적 구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구별해요. 이 대승기신론 저자는 소승 성자들과 일주보살은 동급 취급해요. 참나 안주, 열반 안주란 측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위가 법신을 증득한 사람, 법신보살은 일지보살부터 말해요. 일주보살은 법신을 조금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봤긴 봤으니까 법신을 관찰할 수는 있는 경지예요. 법신을 완전히 이해는 했어요. 근데 남김없이 증득했다고는 못해요. 불지에 가야 그냥 법신 그 자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법신 그 자체는 이미 비로자나불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안 되셔도 돼요. 우주는 잘 돌아가니까 그 법신을 깨달은 중생이 되셔서 이 중생계에서 이 법신 한마음의 작용을 펼쳐주시는 것. 그게 귀하다. 이 말씀 그냥 곁들이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럼 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집치상과 5페이지로 갑니다. 집치상과 계명자상이 일으키는 집상염은 첫 번째, 고통 쾌락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 이걸 극복하려면요, 고락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겠죠. 집착을 하지 않으며 고통과 쾌락의 현행을 초연하게 다스릴 수 있는, 즉 한마음의 힘을 증득해 있어야 돼요. 한마음의 힘으로 이런 집착과 아르마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고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한마음의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주보살이나 아라한 경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라한이나 일주보살은 각각 아공과 법공의 진리를 통찰하였고 그 진리대로 사는 분이에요. 진리를 확실히 깨쳤어요. 그리고 열반안주, 아라한은 열반안주, 일주보살은 참나안주를 이룬 경지입니다. 그래서 참나안주를 얻었다고 해서 일주보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쾌락이 느껴질 때마다 이분들은 고락의 실체를 통찰하고, 근데 실체를 통찰하는 지혜는 달라요. 아라한은 고락이 무상고 무하다라고만 분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버리자 하고 열반에 안주하시는 거고, 일주보살은요, 고락이 본래 공이다 하고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는 참나로 다 돌려버리고 참나에 안주하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같죠? 고락의 실체를 통찰하고 두 번째 참나와 열반에 안주함으로써 고락의 집착에서 초연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가시면 좋겠죠? 지금 여기까지 얻으시면 여러분 한 단계 걸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머지 다섯 개는 극복을 못했다 하더라도 1단계는 극복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라한과 일주보살의 경지. 홍익학당에 오시면 정사들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얻으시면 이제 본인이 정사 실력 되셨다고 보시면 되죠. 예? 정사들 이상해요? 재밌죠? 아, 네. 농담인데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드시지 않을까요?
학당에 오셔서 정사를 목표로 공부하실 때는 진짜 내가 이거 하겠다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얘기로 하셔. 요거 한번 목표로 해보세요. 여기까지 오시면 저희가 정사 인정해드립니다. 올바른 선비 인정해드립니다. 수행. 대사는 일지 이상을 저희가 대사 드려요. 하지만 인간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죠. 여러분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오셔서는 그렇게 보살인데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홍의학당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당의 정사라고 꼭 일주다, 학당의 대사라고 꼭 일지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 기준은 그래도 거기 맞춰놓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인정해야 돼요. 나중에라도 오류가 발각되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건 불완전합니다.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사까지 오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도 지금 몇 년 걸리게 되냐면 7년 이상 저희가 지켜보게 돼 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정사 실력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라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부처님도 그런 얘기 하세요. 초기 불경에. 사람 바로 알 수 있느냐? 아니라고. 오래 지켜보고 계속 관찰해보고 수작해봐야 겨우 알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그 저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제가 만약에 심사한다고 해서 그분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정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난 인격을 갖춰서 정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 기술 얻으면 정사인 거예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영 아니던데.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도 여러분 여기 아마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살아보니 아닌 것 같더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늘 깔아요. 이렇게 아닐 수 있다 항상. 나중에 욕 안 먹으려고. 저는 절대 완전하지 않다. 근데 저만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가자.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집착을 이 고락에 대한 실체를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테크닉을 익힌 사람이에요. 그냥 아라한과 보살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일주보살. 그러니까 절에 견성해서 확철되어 했다. 확철되어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화두를 통해 참나 깨쳐서 참나에 들어앉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달인일 뿐이에요. 그분한테 그 이상 바라시면 안 돼요. 육바라미를 요구하셔도 안 되고 사실 잘 못해요. 1분만 할 줄 아는 거. 오직 그건 법신을 조금 봤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너무 성자라고 해서 기대치를 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시죠. 실망하시고. 안 그래요. 그냥 그분은 여러분과 똑같은데 그거 하나 더 익힌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지보살은 뭐 하나 더 익혔어요? 일체가 육바라밀 작용이라는 거 하나 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육바라밀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육바라밀을 어기기가 여러분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아니까. 이게 법인 줄 아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인도요. 그 CCTV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아요. CCTV 앞에서 지가 훔칩니다. 딱 근데 CCTV를 눈 마주치면 이런 분 봤어요. 제가 지갑을 떨어뜨려 땅에 떨어졌다고 지갑 떨어졌다고 찾아주고 이렇게 하고 나 잡지 말아달라고 나 찾아줬으니까 잡지 말아. 그러니까 그분이 도심이 없는 게 아닌데 도심이 아니라 그 도둑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CCTV가 보고 있는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바보가 아니고서요.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여러분이랑 그러니까 저 사람 이런 거예요. 제가 정사나 대사나 이런 분들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게 똑같은 에고 덩어리인데 뭘 더 알았느냐를 봐야지 나랑 똑같은 점만 자꾸 찾아내시면 다 똑같죠 사실. 여러분 아마 부처님 옆에 있어도 부처님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분 좀 이상해요. 똑같습니다 다. 그러니까 근데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얻어서 그 레벨 간 거예요. 우주에서는 그걸 쳐주는 거예요. 어차피 중생심 다 똑같지. 아니 우주가 만들었는데 다 똑같이 만든 건 우주가 잘 알죠. 그런데 그 중생심을 다르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씩 그 지혜와 기법을 익혀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오판하세요. 스승이라고 해서 스승이 하는 말 다 따르다가 여러분 아주 그냥 폐가 망신합니다. 공부도 안 돼요 실제로.
이 오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저희는 그걸 밝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대사라 하더라도 뭘 얻은 거냐? 육바라밀로 법이 집행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기고 싶어 죽겠는데 CCTV 앞에서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이 심정이 점점 강해지면 나중에 못 어기게 돼요. 그러면 실지보살 돼요. 에이, 졌다 하고 그냥 양심대로 하자. 속이 꼭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안 하면 도리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에고가 그 정도 죽으면 칠지돼요. 그 힘이 빠지면 칠지돼요. 아주 노련해지면 이제 십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제 아주 연륜이 깊어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중생심 똑같습니다. 그거를 경영하는 기법을 더 익혔느냐. 지금 여기서도 그걸 보셔야 돼요. 집착에 상응한 오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실질적인 기술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중생심이 막 성화돼가지고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하나 더 얻었느냐. 이걸 얻으면 이제 살만하죠. 똑같이 집착은 올라오지만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주인공하고 맡겨버릴 수 있죠. 일주보살은. 아라하는요. 무상고 무하다 하고 딱 내려놔 버릴 수 있죠. 이건 무상한 거. 이건 고통 덩어리. 요거는 내 것이 아니야 하고 무상고 무하 라벨만 붙이면요. 요 무상고 무하 신공을 쓰면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집에 있으면 와이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무상한, 와이프도 무상하다. 와이프도 무상하고 와이프의 말도 무상하고 우리 집에 아기도 무상하고 다 무상하죠 지금. 무상고 무화를 혼자 앉아서 계속 그 라벨을 붙이다 보면 우주가 다 무상해져요. 내 몸뚱이도 무상해. 숨 쉬는 것도 무상해요. 다 무상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면 몰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열반을 증득하고 나면 어차피 현상에 살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지만 무상고 무화 속에 살아야 되지만 계속 무상고 무화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연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가 돼요. 잘못되면 소시오패스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존재도 돼요. 다 무상하기 때문에 중생이 아프다고 해도 공감이 안 일어나는 경지까지 가면 소시오패스입니다. 아픔도 무상해.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 또한 무상할 뿐입니다 하면 이런 경지에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이에요. 그게. 근데 그 일주보살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식으로 모든 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도 똑같죠. 또 와이프가 떠들어도 이 또한 참나의 작용, 이 또한 참나의 작용. 뭐 일체를 주인공한테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럼 비슷해요, 사실은. 이치는 다른데 비슷하게 살아가요.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일주보살이건 아라한이건 사실은 자기 하나 건진 정도예요. 남을 도와주기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자꾸 중생들 사는 얘기 해봤자 그분이 해줄 방법은 뭐예요? 견성해. 주인공한테 맡겨. 모른다 해. 무상한 거야. 이런 말밖에 못 해줘요. 육바라밀에 맞게 딱 살아가는 법을 얘기해 주려면 일지보살 이상 찾아가야 사실은 정확한 말을 듣죠. 양심대로 해. 이 말이 나옵니다. 이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근데 일주보살은 양심 모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제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적으로 입증한 건 아니에요. 아직 일주보살은 양심을. 그래서 그래서 법신을 조금 봤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보살도 보세요. 참나엔 들어앉아 살아요. 일체가 참나 작용이란 건 알아요. 그래서 뭔 일이 생겨도요.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니까. 현상계에 펼쳐지는 모든 생각감정 오감의 작용이 거기에 안 빠질 수 있죠. 그게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아니까. 참나, 항상 알아차리는 자를 딱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육바라밀로 현실을 경영 못하니까 사실은 또 분별이 있어요. 번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속식이 작동해요. 이 번뇌에 빠져요. 상속식이 일으키는 번뇌에 빠져요. 고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를 딱 깨끗이 끊을 수는 없어요. 올라오는 거는 쳐내는데 무의식에서 계속 고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진리 안에 안주할 때 고민이 사라지지 진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참나가 진리란 건 알았는데 법공까지는 알았는데 그 진리만으로는 고락의 미세한 번뇌가 안 끊어져요. 계속 이어져요. 왜? 에고는 지금 계속 좋다 싫다 하고 있잖아요. 에고가 돌아가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이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현실에서 우린 계속 고민에 빠지는데 올라온 고민은 쳐내는데 근본적으로 저 속이 편하진 않아요.
왜? 육바람이라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업력을 극복하려면 도력을 써야 되는데 이 도력이 아직 딸리는 거예요. 육바람이래 도력이 아니고는요.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로 이렇게 그 통증을 없애는 데 달인들인데 이분들이 근본 치료는 아직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는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와서 막 뭐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육바람이를 아는 사람은 듣고 육바람일대로 해주면 끝나요 그냥. 근데 뭔가 계속 번뇌는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번뇌만 쳐내고 있는 거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주인공한테 다 맡기자 모르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하는데 근본적으로 업의 실타래를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이 업력, 고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게 업력입니다. 이 업력을 깨끗이 극복하는 힘은 약해요. 도력으로 딱 이때는 진리를 알아야만 당당해집니다. 육바라밀이 진리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나면요. 어떤 고락의 업보의 세계에 던져놔도 당당합니다. 난 육바라밀대로만 할 거야. 일체 인연의 세계는 인연의 세계대로 돌아가는 거고 나는 무슨 일이든 육바라밀대로만 처리할 거야. 이게 확고해지시면 일지보살을 저는 그래서 법신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지녀만 보고 살아가요. 육바라밀 따를 것만 생각해요. 다른 고락에 안 빠져요. 쓸데없는데. 아니, 이 말도 너무 세요. 빠져요. 계속 빠지는데. 육바라밀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참나안주, 열반안주가 아니라 육바라밀을 통으로 이해한 그 지혜의 힘과 그 선정력으로 극복해요. 좀 다르죠. 이게 좀 다릅니다. 거기 한번 나가볼까요? 진도를. 두 번째는 그거를 이 상속식으로 인한 오염을 뭐라고 하냐면요. 부단 상응염. 자, 상응이라는 거는 주객이 만나서 일어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부단이라는 게 뭘까요? 끊어짐이 없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상응하는 오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부단 상응염. 요거는요. 신상응직 일주죠. 일주. 신상응지에 의지하여 방편을 익혀 신상응지면 일주보살이에요. 자 보세요. 일주보살은 정해쌍수의 달인이에요.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저 뒤에 나와요. 정해쌍수 지관쌍운을 얻어야 일주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면요 바로 곧장 선정이 출동해버리고 선정이 출동하면 지혜가 같이 출동돼요. 그 지혜가 뭐죠? 법공의 지혜가. 이 또한 참나의 작용 이게 딱 출동해버려요. 그러면 상황을 극복하죠. 이게 신상응지예요. 이 정도만 해도 믿음이 성취됐다는 보살인데 그 상응지가 이제 뭘 연구해요? 어떤 걸 방편으로 해요? 육바라밀을 방편으로 해서 뭘 연구하느냐? 진여의 속성을 알아가요. 자, 진여의 속성을 알아갑니다. 이게 나중에 일주보살의 공부법에 나와요. 뒤에 가면 대승기신론에. 대승기신론이 정확하게 이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진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진여법의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육바라밀을 방편으로 삼아 공부하는 중에 알게 돼요. 알고 나면 진짜 견성이 됩니다. 진짜 자기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때는 아직 몰라요. 일주 때는. 즉 고요하고 고요하되 알아차리는 게 내 참나다 본성 참나의 그 본성의 속성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본성이 갖고 있는 여섯 가지 속성을 다 알아내요. 육바라밀을 하다 보니. 보시가 진리인 이유는 육바라밀이 원래 내 거 남의 거를 가리지 않고 내 것만 챙기는 탐욕이 없어서예요. 진여의 법성에는 탐욕이 없다는 걸 알아내요. 탐욕이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네 거 내 거 안 가리는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아내요. 그 다음에 보시 지계를 통해서는 뭘 알아내요? 청정하다. 진여는 청정함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더러움에 물드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여 자체는 성내고 있지 않아서 항상 상황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 인욕바라밀을 알아내요. 이기적인 어떤 분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뭐 정의로운 분노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분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참나 안에서 예. 나태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부지런함의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참나에. 그러니까 우리는 참나를 따라서 정진바라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나가 조화로우니까 우리는 인욕바라밀을 해야 되고 참나가 청정하니까 계율을 지켜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참나가 나와 남을 가리지 않으니까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나가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선정바라밀에 들어있어야 되고 참나는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실천해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견성했으면 끝 아닌가요? 왜 육바라밀을 또 닦나요? 견성했으면 참나를 깨쳤는데 끝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도노돈수를 주장합니다. 참나 깨치면 끝. 이게 도노돈수예요. 참나만 깨달으면 닦을 게 없다. 성철스님이 주장하는 도노돈수도 그거예요. 왜 그게 말이 안 되느냐? 이게 다 나오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견성을 했는데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 안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으면 인정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중생들은. 대승기신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한 때가 끼어 있대요. 우리 마음에. 한량 없는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지 않고서는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화두선만 했다. 그러면 선바라밀만 닦은 거예요. 선바라밀이라고 반야바라밀의 일부만 닦은 거예요. 법공과 화두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수행을 했다면, 일체가 참나작용, 그리고 화두 잡았다. 그거 알고. 깨쳐서, 화두 깨치면 그거 깨쳐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그럼 선전과 바라밀, 정액상수밖에 못 얻는다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아직 안 닦여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자, 진여의 법성을 알았다는 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확철대오자들의 착각이 뭐냐? 일주보살이 돼서 정액상수를 얻고 나면 이치로는 알아요. 이치로는 뭘 아냐? 일체가 참나작용이니까 나와 남도 둘이 아니요. 그러니 내가 남한테 화낼 것도 없고 늘이 상태를 지키면 청정, 이 참나 상태로 살아가면 청정할 거고, 이게 진정한 부지런함 아닌가 하는 오판에 빠져요. 즉, 견성한 것만으로 육바라밀을 자기가 다 갖춘 것처럼 착각해요. 왜?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참나를 알면 이치적으로는 알아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이게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선바라밀 닦는 정력으로 그만큼 또 각각의 바라밀을 닦아주지 않으면 구현은 안 돼요.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즉, 보시바라밀은 내가 남한테 엄청나게 나누면서 보시바라, 이 참나한테는 이런 나누는 속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참나 안에서 내가 산란심을 평정시킬 수 있을 때 참나는 고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올바른 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볼때 반야, 참나는 반야의 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인욕할 수 있을 때 인욕바라, 참나는 인욕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데 정진할 때 참나는 정진의 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안 하면서 말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산에 앉아가지고 참선만 하다가 육바라밀을 다 깨쳤다. 이거는 뻥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분이 얻을 수 있는 건딱 정액상수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얻은 다음에는 만행을 하셔야 돼요. 만행을 해야 일지보살이 돼요. 원래 그러라고 만행입니다. 괜히 돌아다니시면 만행이 아니에요. 그럼 공부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술집 가서 중생들과 수작하겠다 해서 뭐 중생들보다 더 취해가지고. 그럼 이건 만행이 아니에요. 정액상수를 얻은 사람이, 자, 보세요. 절집에만 있어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런 선정 지혜를 종합적으로 못 닦는단 말이에요. 가서 중생들하고 부딪혀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기는 있어야죠. 무기가 없는데 가서 덤비면 만행이 아닙니다. 무기는 뭐예요? 정액상수예요. 언제든지 몰라 할수 있고, 법공과는 투철하게 알아요, 내가. 그리고 가서 덤벼서요. 중생과 수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머리 기르고 다시 사실 돌아와야 돼요, 중생으로. 정액상수 얻었으면. 부대끼고 살아가는 중에. 근데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절집도, 훌륭하게 육바라밀 닦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그 선거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못지않겠더라고요. 정치인들 못지않으시더라고요. 아마 거기도 지금 평준화됐다고 봅니다. 머리 뭐안 기르셔도 될것 같아요.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러면, 그런 온갖 무뢰배들과 살아가면서 나눌 거 나누고 나눌지 말지 어느 정도 나눌지 계율을 남한테 피해를 어떻게 안줄안줄수 있을지 이 어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욕해 갈 건지 이런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정진해 나갈 건지 이 힘든 상황에 어떻게 정신을 차릴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선악 판단 양심의 자명찜찜을 어떻게 판단해 갈 건지. 엄청난 세월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지보살이 돼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라고 말할 경지까지 엄청난 세월이 걸리는 이유가 지금 이게 그냥 잠깐 닦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쉽게 알죠. 그럼 전생에 엄청 닦아서 이번 생에 결론이 쉽게 난 것뿐이에요. 원래 엄청 시간이 들인다는 게 대승 기신론에서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아승기겁. 거의 무량한 세월이에요. 뭐 숫자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거의 무량하다는 뜻이에요. 일아승기겁 중에 만겁이 되면 일주보살 된다고 돼 있어요. 만겁이. 그럼 만겁,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닦을 때 여기서 일지가 돼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뭐만 하라고요? 육바람일만 연락이 하라고 돼 있습니다. 태어나면 또 육바람이라서 죽고 태어나면 또 육바람이라서 죽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쌓여서 자기 때가 벗겨졌을 때 업장이 벗겨졌을 때 알아요. 육바라밀이 진리구나. 그때 보살이 탄생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톨게이트 통과한 보살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죽지 마시고 알면 되는 거니까 홍의각당 공국법으로 양심분석 해가시면서 육바라밀 분석을 하시면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공을 닦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 공을 한 생에 성취할 수 있게 노력하시는 한 생에 부처 되자는 게 아니라 한 생에 육바라밀을 깨치는 보살 되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면 가능해요. 한 생에 부처 되자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건 한 생에 우리가 저 일지보살 이상 가보자. 저는 온 인류가 일지보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에 공부를 하셨건 안 하셨건 체계적인 지도와 올바른 피드백만 있으면 여러분 다 가능할 수 있다. 예, 무량 세월에 기죽지 마시고 저 무량 세월에 얻을 걸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전호흡도 강조하는 거예요. 에너지 받쳐주면서 해야 돼요. 보약 빨면서 막 공부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에너지 단전호흡은 보약입니다. 체력 받쳐주고 예, 집중력, 몰라로 집중력 유지하면서 지혜, 뭔 공부할 거냐, 육바라밀 분석을 해버리시면 전 일지보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생에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이렇게 구르면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무량겁 걸릴 일이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우리는 살아오면서 육바라밀로 어차피 살아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쌓인 내공이 있어요. 제대로 터트리면 저는 분명히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전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일지보살은 이번 생에 다 될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안 하셔서 문제지. 본인이 의지를 냈는데 안 될 리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만큼 의지를 안 낼 수는 있죠. 별로 그 일지보살까지는 굳이 해야 되나? 일주로 나는 만족한다. 뭐 이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괜찮아요.